지금까지 마약왕 한 씨 사건으로 검거된 사람은 74명에 달합니다. 그중 9명은 평범한 주부들입니다. 그냥 공짜 여행 시켜준다고. 그리고 그 버섯 갖고 오면 돈도 준다고. 돈도 필요했고. 나 혼자 살기 때문에 내가 환경이 좀 열악하거든요. 근데 누구한테 나한테 10원짜리나 도와준 사람 없고. 그래서 내가 그냥 경제적으로 도움이나 될까 하고. 강 씨는 공짜 여행 한 번에 마약 밀반입 사범이 되었습니다. 그는 홀로 아이 셋을 키우는 60대 주부였습니다. 열댓 명이 가는 단체 여행은 공짜였고 심부름만 해주면 수고비를 250만 원 준다고 했습니다. 강 씨 입장에서는 꿈 같은 해외여행이었습니다. 친구와 같이 아무 생각 없이 관광 일정을 즐겼습니다. 여행 마지막 날 저녁, 한 씨의 내연 여인 김 씨가 호텔 방으로 찾아왔습니다. 출국하기 전에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오기 전날 저녁에 와서 그거를 착용을 하라더라고요. 호텔 방으로 와서. 아, 뭘 착용해요? 그 보석을. 고구마같이 생겼어요. 그건 귀엽게 고구마같이 단단한 거야. 네. 한 크기는 이 정도 돼요? 아니요. 조그만해요. 그렇게 크진 않아요, 이만큼. 속옷 안에 포장된 고구마 같은 걸 숨겨줬습니다. 불편해도 공짜 여행도 하고 돈도 준다고 하니까 그거 착용하고 배 타고 막 그렇게 돌아다녔어요. 검정색 테이프에 꽁꽁 쌓인 물건. 찜찜하긴 해도 보석이라기에 그냥 믿었습니다. 난 단순히 보석이라고만 하고 알고 갔어요. 그것도 불법이죠. 나도 그 잘못된 거지만 안 걸린다고 그러던데 그거는 뭐 그 엑스레이 통과해주게 뭐 소리도 안 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고요. 한국에서 몇 시에 출국하니 그 앞에서 대기하고 있으라고 그러고 1,000원인가 바로 우리 태워갖고 가면서 차에서 건네줬어요. 단순 가담으로 분류는 됐지만 기나긴 수사와 재판 과정은 고통스러웠습니다. 내가 너무너무 속상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고 진짜 먹었던 대로 막 죽고 싶고 막 그래요. 저로서 제 자신이 용납이 안 돼요. 내가 이런 일을 내가 했다는 게 내 자신이 한심스럽고 진짜 세상에는 공짜가 없구나. 주부 손 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. 여행을 같이 간 사업가가 쓸 물건이라고 했습니다. 같이 가자. 내가 가는데 가는데 티켓 하나 끊어줄게. 패키지 남았다. 그냥 그래서 쉽게 생각인 거죠. 패키지가 하나 남았는데 이 시간 되면은 같이 갔다 오자.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사업자이잖아. 거기에 현지 계신 분이 사업을 한다. 그래서 물건 많이 파는데 도와달라. 이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. 그냥 내가 이렇게 물건을 갖다 주고 이렇게 가져오면 그 사람들 그렇게 뭐 사업하는데 뭐 쓰인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. 그래서 한 씨는 수사기관과 세관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전과가 없는 주부나 어린 학생들을 이용했습니다. 이 주부나 가서 이렇게 밀반입한 분들이 전과가 전혀 없는 거예요. 전과가. 어떻게 말하면 선량하신 분들인데 그거를 이제 공짜 여행이나 그런 고액 수수료를 미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용했다는 게
그게 정말 그 악질적인 거죠. 혼자 사는 40대 여성 정 씨. 그의 사정은 더 딱했습니다. 같이 갈 수가 없다고 떠나서 줄 섰다는 거야. 이게 줄 섰다? 네. 그렇게 하면서 나 이렇게 꼬드기듯이 이 길을 잡자면 평생 후회할 거라 생각할 겨를도 없이 시간 촉박하게 듣는 거죠. 친한 언니는 좋은 호텔에 묵고 관광도 시켜준다고 했습니다. 결국 정 씨는 캄보디아로 떠났습니다. 다들 저녁 무렵에 왔었어요. 저녁 무렵에? 네. 나보고 한 말이 있는데 막 불알을 불알띠고 뭐지? 그랬죠. 네, 그랬죠. 그거 달라고 하고 그래서 달라고 해서 줬었어요. 이게 뭐 난 아무 의심 없이 이게 우든 그냥 내가 왜 이렇게 심장 무겠는지 다. 그의 생활 형편은 넉넉지 않았습니다. 나라에서 주는 생활 지원 자금으로 근근히 먹고 삽니다. 정 씨는 중증 지적 장애인이었습니다. 마야광 한 씨는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까지 범죄에 이용했습니다. 나도 못 쓰면서 많이 울었죠. 그래서 구치소에 있을 때 썼던 것들 유치장에서도 그랬고 거기서 위원장처럼 구치소에서 그녀는 생을 포기할 생각까지 했습니다. 집행유예로 풀려나긴 했지만 그때 일을 잊을 수는 없습니다. 안 먹고 있는데. 우울증이 찾아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. 지난달 건데. 이게 우울증이에요? 네, 우울증 같은 거. 참 한심했구나. 언제 나 같은 사람을까지 이용해 먹고 그 사람들한테 나 마치 총을 가지고 써먹었구나. 그런 게.